에이스 각장전 경기입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취급하게 될지, 지금현재 분위기 SX솔이 지금 삼성전자 카메상들에서 지금 따라붙었거든요. 네. 2대1을 만들었습니다. 0대2가 개인적으로 원투퍼스 무너진 이후에 세 번째 팀플레이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 이후에 김구현 선수의 1승을 딱 차게 해줬죠. 네, 그 김구현 선수. 완벽하게 이제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 에이스끼리의 프로토스 에이스끼리의 자존심 싸움에서 김구현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스코어를 따라잡았어요. 그렇죠. 네, 따라잡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가고 있었던 상대를 따라잡으면은 그것만큼 또 기분 좋은 일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박성준, 박종수 조합이 또 승리의 발판을 지금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김구현 선수의 견인체 역할을 했거든요. 홍병구를 꺾었습니다. 그렇죠. 네. 삼성전자 칸에서 홍병구 선수의 입지가 정말 얼마나 넓은지는 모든 팬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런 홍병구를 김구현 선수가 꺾어냈기 때문에 에이스 결정전 정말 희망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폭풍 연덕에서 펼쳐지는 에이스 결정전 각 팀 대표는 에이스 카드를 선택을 했고 이제 내보내겠죠. 어떤 선수가 나와서 어떤 경기를 보여주게 될지 어떻게든 이번 경기는 가져가야 됩니다. 이 단 한 경기 5세트 한 경기에 따라가지고 순위가 완벽하게 뒤바뀌어 2위 할 것인지 7위 할 것인지 이번 경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네, 그만큼 이번 경기가 중요합니다. 절대 내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최근 페이스상 가장 좋은 선수를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팀 내에서 이 폭풍의 언덕 제일 잘한다라고 소문난 선수를 내보낼 텐데 과연 어떤 선수가 나왔을까? 네, 준비가 됐나요? 기대가 되네요. 에이스에서는 누굴까요? 김윤아 선수인가요? 네, 네, 김윤아 선수. 바로 나와버리네요. 예, 앞에 순간에 광고가 있기 전에 마지막에 잡힌 화면에서 김가을 감독이 엔트리 확인하고 김윤아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 모양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네. 김윤아 선수는 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에 맞대응하는 선수가 과연 테라일까 프로토스일까? 이성훈 선수가 지금 차. 폭풍의 언덕이거든요. 네. 자, 허영무 선수 나옵니다. 자, 허영무 선수 여기서 나옵니다. 에이스 결정전 김유란과 허영무 선수 대결을 펼치게 됐네요. 사실 테라는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맵이었는데 SX소울의 이런 김유란 카드가 되게 의외였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 카드 그런 테라를 잡기 위해서 허영무 선수를 해보네요. 네, 그렇죠. 최근에 허영무 선수 뭐 연습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좌우구전은 뭐 지난 시즌부터 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 승률만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고 게다가 폭풍의 언덕에서는 한 경기밖에 없었습니다. 신상문 선수를 상대로 5월 3일날 한 번 측면에서 승리를 거둔 기록밖에는 없고요. 예, 네, 뭐 이렇기 때문에 허영무 선수가 나오리라고는 예측을 하지 못했을 텐데 네. 네, 김윤환 선수, 이 허영무 선수가 여튼 에이스 결정전에서 경기를 갖게 됐습니다. 네, 네. 지난 CJ전에서 김윤환 선수 출격해서 김윤환 선수 잡아내고 1승을 추가한 기록이 있죠. 네, 그리고 김윤환 선수 역시도 테란전에 별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진영 선수를 생각한 프로토스 카드가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프로토스를 잡기 위해서 김윤환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허영무 선수 팀내에서 정말 지금 좋은 페이스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뭐 저그 테란 상관할 거 없지 에이스 결정전 나와서 확실하게 이기는 모습 보여줘야죠. 자, 허영무 선수가 에이스 결정전에 오늘 출격을 하게 됐습니다. 김윤환과 허영무 선수 지금 올해 4세트 경기에 출격했던 송병근 선수가 무너진 이후에 허영무 선수를 등장시켰거든요. 네. 그만큼 삼성전자 벤치진에서는 뭐 허영무 선수를 완벽하게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에이스 결정전에 나올 정도면 이제는 정말 허영무 선수는 송병구와 예, 쌍벽을 이루는 그런 프로토스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극복할점은 대저그전 그리고 김윤환 선수 프로토스전이죠. 자, 현재 공격 초반에 리버 견제는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만 예. 그 이후에 김구현 선수의 이 대처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사실 견제를 당하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지금 타일럿 위로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예. 반응이 없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거의 한두 대 여기 일하고 있는 그 프로브가 다 거의 다 죽습니다. 아직까지도 몰라서 예. 예. 두 번째 스톰을 맞았고요. 원래 타일럿 저기 짓는 이유는 첫 대를 보겠다는 그런 이유에서 저렇게 진 건데 네. 야, 이거는 두 번을 지질 때 동안 하나도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네. 프로피가 거의 엄청났습니다. 예, 그렇죠. 트로보틱스를 시도한 것은 이제 다수의 리버를 활용을 해서 상대방의 예, 본진 쪽에 이게 또 그러니까 투셔틀 리버가 들어왔어요. 투셔틀에 이제 리버가 못해도 3기, 4기 이 정도는 들어와서
드라곤이 이렇게 이제 배치가 돼 있더라도 힘으로 상대방의 넥서스라든가 프로그를 다 잡아버리는 이런 그 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러질 못했습니다. 여기 발을 묶었어요. 예. 네. 또 셔틀을 잃어서 여기서 리버가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서 다 잡힌다라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송병구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드랍이었거든요. 근데 네. 김구현 선수에게 입었던 피해만큼 보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예. 이번 두기와 셔틀을 잃었던 송경구 선수. 예. 그 이후에 김구현 선수는 계속해서 견제 공격을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저 예, 셔틀과 리버 이렇게 저 조합이 저 위치에서 잡히게 되면 넥서스 하나가 날아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예, 좀 비싼 조합인데 저렇게 좀 의미 없이 상대방은 그 템플러 한 기에 셔틀 한 기 이렇게 동원해서 프로브 두 군데 있는 프로브를 막 학살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자원을 많이 투자한 견제 조합으로 사실 이득을 보질 못하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전투가 되는 데다가 네. 그것을 또 극복하기에 또 힘들 만큼 또 김구현 선수가 자원줄이 또 자원이 워낙 또 잘 돌아가서 서너 차례 계속해서 견제 공격 해줬는데 전부 다 통했죠. 네. 견제가 잘 통한 상대적으로 송병호보다 잘 통할 위치에 지금 김구현 선수가 위치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그런 이점도 많이 가져갔고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도 멀티가 있는 건 김구현이고 없는 입장은 송병구거든요. 그런 네. 상황에서 오히려 김구현이 압박을 가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황 상 지금 김구현이 엄청나게 유리한 겁니다. 그렇죠. 확장 하나를 더 먹고 있기 때문에 병력 차이가 더 벌어졌고 막한까지 보유해서 송병구 선수를 밀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네. 또 이 스톰으로 병력 다수를 또 제거해주고요. 네. 아주 영리한 싸움 했죠. 이번에도 김구현이 네. 네. 리버가 힘을 못 썼어요. 그렇습니다. 질러 라칸이 약간 뒤에 처져 있으니까 저것과 합류해서 싸우기 위해서 본진 안쪽으로 쭉 빠지는 이런 그 여유 있는 판단도 굉장히 좋았고 이 싸움이 일어나기 전까지도 이 견제 싸움에서도 김구현 선수가 완전히 압승을 거둔 그런 그 상황이라서 네. 뭐 김구현 선수는 급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견제를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김구현이 자기 집 문 대문 바로 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송병과 겁이 나서 어떻게 뭐 견제 가겠습니까? 네. 이런 위치에서 변수를 만들려면은 견제를 하기 쉬운 스타팅 포인트 쪽에 있는 상대의 견제를 아주 그 뭐 데미지 입지 않고 잘 막아내고 자신이 견제 가기가 좀 힘들지만 그것을 돌파를 해서 견제를 하는 것이 결국 변수를 만들어내는 건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견제를 견제대로 당하고 자신의 견제는 견제대로 안 통하고 네. 그러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김구현 선수가 송병구 선수를 카트리나 SE에서 제압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단 한 경기 남았습니다. 뭐 승패보다도 이 마지막 경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구현 선수는 오늘 1세트 경기 출격해서 이성훈 선수에게 무릎을 꿇고 다시 지금 5세트 경기에 출격한 거 아닙니까? 네. 네, 이번에는 상대가 테란이 아니라 프로토스예요. 네. 자, 과연 에이스 결정전의 승리를 거두고 에이스 결정전 2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STX 서울의 에이스 결정전을 담당했던 선수는 진영수와 김구현 선수였거든요. 두 선수 다 승률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 승률 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요. 예, 뭐 분위기로 봐서는 또 맵의 어떤 그 상황을 봐서는 그 진영수 선수와 이성훈 선수가 붙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예, 의외로 서로 이제 테란을 노리는 그런 카드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네. 허영무 선수는 이제 테란을 노리고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김일환 선수가 다시 한번 출전을 하면서 뭔가 뭐 패배하면 하루에 2패가 될 수도 있겠지만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김일환 선수의 처진 기분을 업시켜줄 수 있는 그런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초반 시작은 삼성전자 칸이 좋았습니다. 이성훈과 허영무 선수가 STX홀의 에이스 라인을 무너뜨렸고 그 이후에 팀플레이를 안타깝게 내줬죠. 네, 팀플레이 성적은 삼성전자 칸이 더 좋았기 때문에 3-0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와 박성준 선수하고 박종 선수가 개인전 실력 능력을 팀플레이에서 보여주면서 네. 완벽한 팀플레이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오늘 용산구장에서 펼쳐진 공군과 이스프로의 대결에서 공군이 이스프로를 3-2로 누르고 1승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네. 11위로 올라섰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최인규 선수가 나와서 승리를 거뒀죠. 그렇죠. 네, 4세트에서 네. 이스트로가 12위 그리고 시즈엔투스가 10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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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칸과 STX홀이 지금 공동 3위에 랭크가 돼 있지만 지금 이 3위 순위 바뀝니다. 예. 분명히 바뀌어요. 예. 네. 공동 2위가 될 수 있겠죠. 최대 지금 경기를 4경기째 지금 진행을 했는데 두 선수 모두 다 두 팀 모두 다 지금 경기 시작 전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네. 두 경기를 먼저 따고 두 네. 경기를 내주고 뭐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경기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과 똑같은 그런 그 순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단 한 경기, 단 한 경기에 의해서 2위냐 그리고 뭐 7위권이냐 그렇게 결정이 되게 되는데 4패 라인이 너무 많아요. 지금 2위부터 7위까지가 지금 4패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야, 이번 경기 정말 피말리는 승부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결과가 되겠고요. 네. 야, 김윤아는 오늘 지기는 했지만 팀이 지금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졌던 것에 대한 기분을 그 휩쓸리지 말고 자신의 그 준비했던 전략대로만 펼쳐준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3대2로 이기면 정말 오늘 첫 경기 진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자, 오늘 경기 이후에 삼성전자카는 STX 서울 경기 이후에도 뭐 다음 경기들 강팀들과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 경기들 뭐 이번 경기에서 패배를 하고 뭐 다음 경기 간다. 지금 7위의 입장과 또 2위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많이 그러니까 보기에도 좀 다릅니다. 그 확실히 2위 에 올라가 있는 것과 7위로 처져 있는 것은 당연히 그 팀에서 느끼는 그런 그 부담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뭐 르카프, 위메드, 온게임네 스파키즈, MBC 게미어로 비교적 강 팀들이 버티고 있거든요. 이 팀들은 또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팀들 네. 전부 다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이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남은 것은 2위로의 자, 김윤아 선수. 이 두 명의 선수 중에 한 명의 선수만 승리를 거둘 수 있고 한 명은 또 패배를 하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여기서 2위까지 치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네. 7위까지 떨어질 것인지. 야, 지금까지 프로리그 중에서 이번 시즌이 가장 치열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뭐 6위까지 아니면은 뭐 7위까지 지금 뭐 거의 6승, 예, 승차는 2승 정도 차이밖에는 안 나고요. 네. 그리고 득실도 지금 6위의 랭크가 되어 있는 위메이드 폭스가 6승 4패 득실이 6위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거보다 한 단계 순위가 높은 르카 포즈는 7승 4패 득실이 2고요. 예, 3위들은 모두 다 득실이 6인 상태에서 7승 4패 거의 뭐 1승 차이고 득실은 거의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1승 1패에 따라서 순위가 순위 변동폭이 여지껏 있었던 프로리그 중에서 가장 순위 변동폭이 좀 큰 그런 그 프로리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 턴이 끝이 나고 이제 두 번째 턴이거든요.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이 경기 준비가 끝났네요. 에이스 결정전 경기 가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 거두고 1위로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첫 번째 턴 두 팀 다 끝났거든요. 두 번째 턴 첫 번째 연승이 하고는 이후에 2위 페이스 쭉 이어가서 이번 시즌 최고의 팀으로 시작의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두 명 선수 김윤환, 허영모 이 두 명 선수 중에 한 명 선수는 웃고 한 명 선수는 울게 됩니다. 마지막 경기의 전자 폭풍이 언덕으로 따라붙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폭풍의 언덕 7시 허영무 선수가 위치해 있고요. 삼성전자카의 허영무 선수 7시 그리고 5시에 김윤환 선수가 자리를 잡고 경기 펼치고 있습니다. 허영무 선수가 이번 경기마저 이기게 되면 하루에 2승 네. 김윤환 선수는 패하면 하루에 2패 네, 이렇게 안 좋은 분위기가 확확 갈리게 되는 거죠. 네. 12시에 집에 가도 좋으니까 이겨만 주세요. 네. 네. 12시까지는 안 하죠, 지금. 그렇죠. 시간상. 무승반 두 번 나오면 그 정도 갑니다. 그렇죠. 네. 자, 김윤환 선수. 예. 2대0으로 SDX 서울이 분위기를 역전하긴 했지만, 부담감은 아마 김윤환 선수가 좀 대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거 패배하게 되면, 아, 내가 2패인데, 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분명히 이제 2패를 당하면은 선수에게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윤환 선수를 에이스로 낙점하는 데는 분명히 많은 고심이 있었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김윤환 선수를 믿고 있고 그리고 연습을 해본 결과 2패에서의 성적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근거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 기세는 허영무 선수가 좋습니다. 네. 예, 오늘 경기도 이겼고요. 네. 그렇죠. 네, 게다가 이제 김윤환 선수가 공식전을 놓고 봤을 때 이번 시즌에 대프로토스전이 1승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프로토스전을 압도적으로 잘한다라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정확히 50% 정도의 승률만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김윤환 선수 그리고 이렇게 큰 무대에서 강하지 않습니까? 보지 올리고 있죠. 허영무
자, 지난 시즌과는 다르게 이번 시즌 프로리그 경기 초반부터 계속해서 지금 연전 연승하고 있는 허영무 선수 페이스도 많이 끌어올렸고요. 네. 김일환 선수 네.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네요. 해처리 두 프로 부정 차이죠. 네. 네, 허영무 선수의 첫 서치가 왔더라면은 자, 들어가서 렉서스가 지금 먼저 올라갈 수 있는 더블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네, 야 이거 막 들어가네요. 네. 날씬해야 돼요. 사람은 예. 날씬해야 돼요. 그렇죠. 그냥 들어갑니다. 가서 또 네. 보는 거예요. 예. 못 들어갈 것 같으면 비벼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든 열어주길 바래야 됩니다. 예. 프로브가 좀 쓸데없이 저 날개가 있기 때문에 저게 걸려가지고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냥 의지로 뚫고 들어갔어요. 그렇죠. 포기하면 안 돼요. 네. 조금 힘들어주면 열립니다. 네. 두 프로브 견제인데요. 자, 정찰 위쪽과 아래쪽 갔다가 예. 지금 견제까지요. 견제를 아, 잡아먹나요? 맞고 아, 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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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요. 아하, 자, 드론한 게 이제 드론이 많지도 않거든요. 정말 예, 끝내줬습니다. 지금 컨트롤 열 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 한 개 10%. 야, 이 저 프로그의 싱크로율이 아주 대단합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왔는데요. 1대2. 아하, 앞으로 한 개 좀 늦게 붙었는데. 야, 또 잡힙니다! 또 죽어요, 또 죽어요! 20%! 야, 허영무! 할 거 다 했습니다. 예, 체력 만땅 프로그만 남겨놓고, 저 HP 빠져있는 프로그는 나가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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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럿 한 기가 와서 잡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초반에 정차했던 프로그가, 네, 두 기가. 야, 이게 야. 사실 저글링이 나와야 되는 건데, 저글링이 나오질 않으니까. 뭐 안전하게 넥서스 그 다음에 게이트 그 다음에 캐론 이런 순서로 네. 지금 빌드가 형성이 됐거든요. 네. 시작이 좋습니다. 너무 좋대요. 질러러쉬 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네. 들어가서 그 기분도 상당히 지금 허영무 선수에게 좋고 김이라 지금 약간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네. 아 이거 왜 이러지라고 이제 속으로 조금 혼자 뭐라 그럴까요? 좀 마음 아파했을 정도로 타격이 너무 큽니다. 초반에 네. 드론 두 개 접어주고 하는 게 경기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게. 정찰 보내가지고 네. 드론 두 개 잡고 그 이후에 확장까지 저글링을 많이 뽑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브 이거 언제 잡히겠습니까? 다 봅니다. 예. 캐논 소수에 의존하면서 나머지는 다 테크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이 네. 지금 허영무 선수가 가진 가장 좋은 점이에요. 네. 저글링 나와서 계속해서 프로브 딜을 쫓고 있고요. 네. 질럿 한 개 보내고 있죠. 허영무 이 프로브가 살아 있었으면은 예, 질럿이 여기 앞마당까지 가서 드론 하나 때리고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예. 뒤쪽으로 다시 빼고 있는 허영무 선수. 자, 입구 쪽 캐논 하나가 건설되어 있고요. 캐논 하나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캐논 하나가. 예. 프로브 한 기, 그렇죠. 돌아서 한 번 더 가는 게 허영무 선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김유란이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해처리 세 개, 레어테크 아래쪽에서 올리고 있고요. 예. 다운 저글링. 자, 돌아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둘 다가 뒤쪽으로 빼고 있는 허영무 선수. 저글링은 퍼트려 놨기 때문에 뭐 깊숙하게 들어가기는 힘들어요. 예, 부지 돌아가죠. 예. 캐논 하나에 의존을 해서 여지껏 지금 테크 올리고 프로브 뽑고 그 다음에 병력까지 또 생산했다라는 것은 확실히 허영무 선수가 다른 때보다 확실히 좋은 출발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지금도 지금 지속하고 있거든요. 자, 3질럿 압박 프로브 하는 게 붙으면 되게 강력합니다. 예. 네. 또 자, 들어가는데요. 예. 저글링 눌러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또 저글링 눌러야 되고. 지금 이제 자원 상황은 허영무가 훨씬 좋아요. 네. 드론도 한번 뭉쳐야 되고. 네. 예. 세기거든요. 자, 프로브 견제 이후에 이제는 질럿 견제까지 받고 있는데요. 네. 추가 저글링이 남았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정리해야죠. 자, 피해 안 보고 어떻게든 이 병력 예. 걷어내야 되는 김민환 선수 들어가서 가야죠. 예. 예. 사실 뭐 이렇게 이제 네, 질럿 견제는 그 뭔가 상대방의 드론을 타격을 줄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정찰에 이것도 좋아요. 예. 상대방이 저글링 이런 식으로 뽑았으니까 게다가 스피드업까지 된 걸 봤으니까 캐논 추가해가면서 입구 쪽에 캐논 하나 더 추가해가면서 허영무 선수는 안전하게 다음 테크 준비하면 됩니다. 네, 너무 안 기어 남았고요. 네. 캐논 좀 한 기는 약간 위험할 수가 있는데 예, 김윤아 한번 달려봐야죠. 한번 달려봐야죠. 확장까지 예.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윤아 선수 게이트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허영무 캐논이 질럿이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저글링이 쭉쭉 나오거든요. 네, 아래쪽에 뽑혔거든요. 자, 지금 캐논 하나니까 들어가는데요. 저글링이 가는데요. 입구 쪽에 파일런 야, 파일런 심지 드론 일단은 막았습니다. 캐논 네. 추가가 아니라 네. 네, 파일런과 질럿 둘, 그 다음에 프로브 둘로 일단 막았어요. 그럼 엄청 좋은 겁니다. 진짜 네. 그 네. 캐논이 전부 다 뭐 커세어나 질럿으로 완성돼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스파이어 테크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커세어 견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저글링을 뽑아서 공격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만 네. 입구 쪽 질러커세요. 네. 질러커세요로 끝낼 생각이네요. 예, 발업된 질럿, 공발업된 질럿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차피 지금 스파이어 받기 때문에 키드레스 된 게 아니라 스파이어를 받고 게다가 오버로도 꽤 잡힙니다. 3개까지 잡히는 거는 예. 김윤환 아닌데요. 피해 많이 보는 건데요. 저 위쪽에 있는 확장기지는 아직까지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돌아가는 네. 확장기지가 아니라 일단은 오버로드가 막혔고 게다가 뮤타리스를 제 타이밍에 찍을 수가 없으니까 해처리 하나를 더 찍은 거거든요. 지금 네. 수비가 돼야 저게 의미를 갖게 됩니다. 수비가 돼야 그렇죠. 초반에 거세를 받고 바로 됐고요. 빨리 됐죠. 허영무 거세요 두 개. 네. 자, 김준현 선수는 병력보다는 확장을 먼저 시도하고 있거든요. 달립니다. 상모폴로니는 또 지워야 되고요. 차원피해는 또 생기고 김준현은 지금 드론 뽑고 멀티 돌려야 이런 상황인데 네. 또 성금도 져야 되고요. 차원피해는 계속됩니다. 예. 그리고 저글링의 양이 지금은 저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01업이 되면은요. 네. 01업에 공발업되어 있는 질럿이 예. 달려드는데요. 자, 막을 병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병력 저글링과 소세 이드라밖에 없어요. 자, 그냥 싸우고 있는 시드라 시드라가 튀어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저글링의 순식간에 나왔는데 공일업 됐습니다. 네, 공일업이 된 상태에서 들어온 거라서 지금 순식간에 저글링을 찍어도 사실 수비에 도움이 안 돼요. 네, 네. 저글링으로 이제 너무 큰데요. 끝나겠는데 나갔죠. 지금 위치가 확장이 가져갔습니다만 많은 병력이 있어야죠.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확장기지가 잡았고 길을 잡았습니다. 공발업 질럿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병력 끌어주고 있고요. 네. 일꾼피해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경제 성공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저글링도 나왔지만 질럿도 또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김윤환 선수 타격이 굉장히 큰 거죠. 네. 네. 자, 어떻게든 김윤환 선수 지금 버텨봐야 되거든요. 위쪽에 네. 확장기지 있으니까 네. 어떻게든 지금 공격 들어왔던 병력은 막아내야 돼요. 예. 게다가 지금은 스커지가 많이 받치고 있지 않으면 오버로드가 다 죽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순식간에 지금 모든 라바에서 저글링과 힌드라 이런 것만 찍었기 때문에 없어요. 그렇죠. 네. 걷어내야 되는데요. 네. 위쪽에 다 잡힙니다. 오버. 커세요. 네 개.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고요. 예. 야, 지금 힘드네요. 하세요. 다 막을 수가 네, 없어요. 지금은 계속 들어옵니다. 오버로드가 죽어요. 오버로드가 네, 김윤아 막아야 되는데요. 네. 자, 지금 단 다섯 개 남았습니다. 아, 이거 파워타워가 또 제때 건설이 돼서 아 성큼한 세기 뭐 이렇게 건설이 되면은 모를까 그냥 이 상태에서는 다크 블럭까지 들어옵니다. 결정타 맞았네요. 결정타. 본질에 오버로드 있나요? 본질에 오버로드가 없습니다. 다크데블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오버로드가 지금 안 떠있죠. 압승입니다. 허영무의 이건 압승입니다. 정찰을 통한 초반부터 허영무가 압박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네. 예. 그렇죠. 7킬. 질럿이 땅으로 숨는 러커가 땅으로 숨는데 그 땅을 흑역하고 네. 예. 러커까지 지금 잡아내고 있어요. 네. 다 치워가지고 선생님 마무리면 돼. 지지! 허영무! 와! 인센티어겐 사크! 마지막 경기 다크! 달려서 끝내네요. 네, 신나게 몰았습니다. 네. 계란 잡듯이 자기도 그렇게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허영무 초반에 10% 경제로 네, 드론 두 개 딱 빼먹고 그 이후에 최소한의 방어사와 건설하면서 나머지는 전부 다 정원에 투자. 아, 허영무 완벽한 페이스 경기 내에서 제대로 드러냈네요. 그렇죠. 허영무의 트러블은 칠럭보다 강했죠. 자, 두 개 드론 잡고 그 이후에 계속된 경제 이후에 다크로 완벽한 경기 마무리하는 허영무 선수. 이런 페이스가 보여준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비교할 게 없죠. 이정도 무너져서 받쳐준 허영무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승리를 통해서 또 팀의 에이스 역할 구도가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삼성전자 점점 강해집니다. 오늘 경기에서 SX를 3대1로 꺾고 2위 자리를 끝쳤습니다.
초반에 네. 두 개의 풀업을 이용해서 정찰을 했지요. 예. 발견한 이후에는 또 견제 공격을 시도했어요. 한기가 비비고 들어가서 뒤에서 양쪽으로 HP 빼놓고 양쪽으로 여기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막아가면서 네. 견제를 해주고 예. 또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드론이 일을 못해요 지금 또. 그러니까 총 한 기는 잡혔고 네 기가 일을 못하니까 지금은 다섯 기가 지금 마비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 더 잡고 나가죠. 그렇죠. 뒤쪽으로 빠져서 또 오는 네. 이거 오는 드론을 또 공략했어요. 아 컨트롤이 정말 좋습니다. 먼저 때렸거든요. 드론 분위기가 예. 먼저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두 기 잡고 안 죽었어요. 네, 그렇죠. 다시 다 살아나갑니다. 네. 하나는 또 정찰하러 다시 들어오고요. 그렇지. 일도 못한 드론 거기다가 피해까지. 자, 그 이후에 네. 질럿을 모았죠. 예. 스파이어 질럿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커세어 본진 안쪽에서 공격 돌려놓고 커세어 모아가고 있고요. 네, 공바로 질럿입니다. 네. 오버로드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그냥 병력 많이 못 뽑고 남는 자원은 모두 다 위쪽에 있는 위쪽에 해처리 건설하는데 자원을 투자한 시점에서 들어온 네, 공바로 질럿이기 때문에 사실 막기가 너무 힘들었죠. 그렇죠. 모은 자원을 지금 확장에 네. 투자했기 때문에 병력이 없었어요. 네. 이제 뭐 뽑아내려고 하니까 아주 강력한 공바로 질럿이 왔고 위에 또 커세어가 뒤닥치고 이후에 다크 오고 김민아는 정말 정신없이 막다가 경기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병력 추가하면서 저 병력을 막아보려고 애썼지만 힘에 붙였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다크 테블러가 왔죠. 네. 드라곤 한 마리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예. 주저, 다크, 그 다음에 커세어 이 세 종류로 끝났어요. 업그레이드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저글링이 달려들 수가 없었어요. 방어타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허영모 선수는 한 기 딱 건설하고 탱크를 탔기 때문에 정말 병력 뽑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네. 여기서 싸워주다가 살짝 뒤쪽으로 빼고 추가 병력과 함께 다시 싸웠죠. 네, 또 저글링들 많이 보이니까 커세어 출발. 예. 아주 뭐 가위바위보 싸우면서 계속 이기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원 쓰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자원 계속해서 풀로 돌리면서 게이트웨이가 지금 다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더블 액세스를 했는데 자원이 100 이하로 막 줄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이후에 다크 템플러 네. 오버로드를 거의 다 정리하고 예, 두 기 잡히면은, 두 기 잡히고 뭐 이러면은 또 이미지에 구멍 뻥 나고 말이죠. 네. 네. 다크 템블러가 들어와서 또 완벽한 마무리 하지 않았습니까? 본진에는 오버로드도 없고, 있어도 지금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죠. 야, 오늘 삼성전자칸의 날, 그리고 허영무의 날이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특히나 이제 마지막 경기 같은 경우는 허영무 선수가 또 최근에 했었던 경기 중에 가장 또 기분 좋은 경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뭐 한 번의 위기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허영무가 주도했던 그런 경기입니다. 네, 그렇죠. 테란전,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저그전까지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면서 오늘 하루에 2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플레이 보여주니까 허영무 팬분들 정말 많이 드는 거예요. 자, 오늘 경기에서 1승 추가해서 삼성전자카는 또 두 가지를 얻었죠. 강력한 에이스 카드 허영무를 얻었고 또 하나는 오늘 1승을 추가해서 2위를 얻었죠.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박진감 넘치는 경기였거든요. 오늘 경기 결과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초반에 2성은 허영무 카드가 김윤아 진영수 선수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팀플레이 부분에서 에스텝 소울이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네 번째 경기에서 나왔던 김구현 선수와 송명구 선수를 잡으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나 마지막 허영무 선수에게 승리를 내줘서 오늘 경기 에스텝 소울은 안타깝게 패배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삼성여자카는 오늘 경기 1승 추가하고 부츠 플러스 1을 더 올렸죠.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1위는 SK 텔레콤 T1, 그리고 오늘 경기 승리 차지한 삼성전자칸이 2위에 랭크업했습니다. 예, 8승 4패 승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득실은 지금은 3위를 하고 있는 KTF 매직앤스 팀과 플러스 7로 똑같은데 승률 면에서 앞서기 때문에 지금 단독 2위가 됐습니다. 삼성전자칸이요. 네, SX1은 4계단 떨어졌어요. 4계단. 야, 어느새 7위까지 뚝 떨어지는 SX1입니다. 그만큼 지금 치열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오늘 경기 2위에 펼쳐지는 두 번째 투원 경기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소중합니다. 한 경기 뭐 승패에 따라서 플레이오프 올라갈 수가 있고 못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자, 중요한 경기는 지금 한 경기 한 경기 지금 치러 나가야 되는데 지금부터가 집중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이성호 선수 오늘 경기 승리하고 난 이후에 자신감을 찾았어요. 표정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야, 네. 이기지도 않아. 애결전 났는데 세리머니. 자, 신났습니다. 난리가 났네요. 예. 자, 네, 그렇죠. 같이 하자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어디서 많이 봤나 했더니 요즘 그 최근에 다시 컴백을 하신 예. 예, 전진 씨의 최근 신곡의 예, 그 춤이네요. 아이고 예, 네. 그렇군요. 네, 네. 뒤에 지금 뭐가 있었는데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그렇죠. 야, 소녀시대.
직접 쓴 건가요? 예, 직접 쓴 건가요? 예. 아, 소녀시대에게 그러니까, 준다는. 아, 자신이 네, 소녀시대에게 주겠다라는 예. 아, 본인의 사인인가요? 예, 그렇죠. 성은, 네. 성은 오빠라고 어, 써 있었거든요. 예, 예. 만약 진품이라면은 저거는, 예, 예 좀 이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예, 그렇죠. 야, 오늘 삼성전자칸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제, 한 경기 한 경기 제가, 중요하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어떤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예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경기! 야. SK텔레콤 T1과 KTF 매직에서 예. 만났습니다. 양대 통신사 더비죠. 네. 네. 특히나 이제 네 번째 세트 도재욱 이영호 선수의 물량 대결 이런 것들 되게 볼만하겠네요. 야, 네 번째 경기 볼만하겠네요. 네. 네, 도재욱 선수와 네 이영호 선수 대결을 펼치죠. 그렇죠. 네, 도재욱 선수가 지금 SK텔레콤 T1에 잘해주고 있어요. 다음 경기 볼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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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야! 예! 신노열! 그렇습니다. 게다가 박세정, 뭐 연승은 깨졌습니다만 박세정 선수가 팀 내에서 아주 각광받는 프로토스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온겐네 스파키지의 김창희 선수를 상대로 좋은 경기 해내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죠. 이승훈, 한동훈 선수의 경기 진짜 스피디한 대결 볼만하겠네요. 역시 그렇죠. 수요일입니다. 네, 수요일 경기는 정말 현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저도 네.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네, 오후 2시 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수요일은 프로리그 오후 2시. 네. 네. 자리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예. 날씨도 더 더워지고 있는데 오시면은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를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중계방송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이승원, 유병준 해설이 수고를 해주셨고요. 진행에는 캐스터 박상인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은 쉬고 내일 모레 그러니까 수요일날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